네, 오늘은 아이는 말하고 엄마는 씁니다의 저자 강진경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면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성장일기 구독자 여러분. 아이는 말하고 엄마는 씁니다의 저자 강진경입니다. 저는 원래 학생들에게 국어를 가르치는 중학교 국어 선생님이었는데요. 2년 반 전에 유방암을 진단받고 글을 쓰게 되었어요. 잠깐 교사로서의 삶을 멈추고 글을 쓰면서 세 권의 책을 출간하게 되고 지금은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글쓰기와 육아로 암을 극복한 저의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 아이는 말하고 엄마는 씁니다의 저자로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책으로는 유방암의 치료 과정과 환자의 마음을 담은 유방암 잘 알지도 못하면서라는 책과 예민한 아이의 육아법에 대해서 다룬 예민한 아이는 처음이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 유방암에 이제 걸리시고 나서 이제 글쓰기를 통해 치유 효과도 누리시면서 책을 출간하자고 계속 하시고 있잖아요. 그 이제 이런 짧은 시간에 진짜 다방면에 책을 쓴다는 게 저는 이제 어렵다고 드는데 부담은 좀 없으신가요? 워낙 이제 글을 쓰는 걸 좋아하다 보니 오히려 제가 이제 육아로 항상 바쁘잖아요. 글을 쓰는 순간이 좀 힐링이 되기도 하고 저에게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라서 그런 글을 막 써야 된다는 그런 부담은 없는데 이제 책이 나오고 나니까 좀 책을 홍보하고 다른 분들에게 알리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시간이 부족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이번에 이제 쓰신 책 아이는 말하고 엄마는 씁니다는 이제 딸과 이제 엄마 이제 작가님의 대화가 이제 굉장히 맞습니다. 인상적이었거든요. 이 책을 처음에 써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계기가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이걸 막 책으로 써야겠다라기보다는 아이와의 대화를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표준치료가 끝나고 나서 아이가 이렇게 그때가 아이가 4살이었는데 이제 막 말을 잘 유창하게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아이가 그 내뱉는 말들이 너무 보석같이 예쁘고 반짝반짝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들을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글로 남기지 않고 넘기면 그 모든 것들이 휘발되다 보니 제가 이걸 글로 남겨야겠다는 이제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브런치 스토리에 아이와의 대화를 이제 연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그첫책 유방암 잘 알지도 못하면서가 이제 출간이 되었고 이 책을 출간하고 나니까 저의 경험이 또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도움이 된걸 제가 이제 느끼면서 이 이야기도 책으로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된다면 아이와 저의 개인적인 대화이긴 하지만 그게 또 다른 부모들에게 또 위로와 공감을 줄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저와 같은 이런 질병을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그 고난 인생에서 약간 지금 힘드신 분들 특히 어린 자녀를 둔그 엄마들에게 약간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책으로 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책이 나온 지는 좀 시간이 흐르긴 했잖아요. 독자들의 반응 어땠나요? 많은 팬들도 만나고 있었잖아요. 저는 이제 이 책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보면서 아 맞아 내가 아이랑 이런 어릴 때 아이하고 이런 일이 있었지 그리고 맞아 아이가 나에게 이런 사랑의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었지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떠올리고 위로 받기를 바랬는데 감사하게도 또 독자분들께서 정말 그런 책이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또 많이 이 책을 쓰고 나서 저에게도 그게 응원과 또 격려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제 이게 이제 아이와 이제 대화를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가 있는 책이다 보니까 그럼 원래 암이 걸리기 이전부터 좀 아이와 소통이 잘 되셨나요? 아이가 너무 아, 그때 어렸구나. 어렸어. 네네. 아, 아이가 4살 때 제가 이제 아이가 어렸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 소통이라고 하기에는 아이가 너무 이제 말도 잘 못하고 어렸어서 저는 노력을 했죠. 아이의 말을. 그러니까 의사소통 잘 하려고 노력했지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아이가 그러면은 엄마가 암에 걸렸다는 거는 인식을 하고 있었나요? 아이는 지금도 제가 암인 걸 모르고 암이라는 단어를 모릅니다. 지금도? 6살이기 때문에. 지금도 몰라요? 그럼요. 그냥 엄마가
아프다, 아팠다. 아. 엄마가 초초가 아파서. 병에 걸렸었다, 엄마가. 그러니까 아이한테는 아직 너무 어리기 때문에 병이라는 인식도 없고, 그냥 뭐 아이가 이렇게 감기 걸리지, 자기도 뭔가 아픈 것처럼 엄마도 네네. 그냥 잠깐 아팠어서 병원에 갔었다. 이 정도로만 아이는 지금 알고 있어요. 그 작가님을 이제 처음 보시는 분도 이제 있으실 테니까, 근데 그 암 얘기를 좀 확인할게요, 네네. 일단은. 일단 그 갑작스러운 암 선고. 네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교무실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아, 병원에서 갑자기 오라고 네, 그런 얘기잖아요. 네네. 그때 어떤 생각 드셨어요? 암 딱 선고 듣고. 아, 일단 학교에서는 아무 생각이,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이거를 조퇴를 해야 되나, 병원에 지금 가야 되는데 남편을 어떻게 불러야 되지, 좀 이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에 막 그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휘몰아치지는 않았었는데 네네. 이제 집에 그 병원에 이제 가면서 갑자기 막 이제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운전을 하는데 그러면서 뭐 아이 생각이 사실은 가장 많이 났죠. 그때 아이가 어렸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암에 걸리고 나면 뭐 자식이 어리든 크든 상관없이 자식 생각이 이제 자식이 있는 부모라면 네네. 가장 먼저 나겠지만 네네. 저는 특히 이제 이 아이가 어리니까 아이를 어떻게 아이가 클 때까지 내가 건강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 가장 많이 들면서 무조건 살아야겠다라는 막 의지가 좀 불타올랐다고 네. 해야 되나요? 네. 그런 느낌이었고 막 이렇게 슬프거나 막 좌절하거나 네. 이러기보다는 네. 빨리 이거 어떻게 어느 병원 가서 어떻게 수술하고 빨리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거에 되게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그 암을 이겨냈는데 진짜 그 아이의 존재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긴 되나 그렇죠. 봐요.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아이가 없었다면 좀 슬퍼하거나 막 네. 힘들어하거나 이럴 시간이 더 길었을 것 같은데 네.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그럴 겨를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나는 무조건 살아야 된다.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암 환자분들이 아마 또 이 책을 많이 보실 것 같으니까 네. 좀 암 환자들이 가져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암 환자분들이 암에 딱 진단받았을 때 이거를 기회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인생, 저한테는 암이 이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였거든요. 네. 그전에는 제가 건강한 삶에 대한 그런 인식도 그냥 없이 무조건 열심히 치열하게만 살았다면 암을 딱 겪고 나서 아, 이렇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어떤 게 나의 우선순위를 차지해야 되는지, 내 삶에 어떤 네. 게 제일 중요한지를 이제 돌아보게 되면서 오히려 저는 예전보다 더 운동도 많이 하고 식습관도 고치고 또 마음 관리라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이런 더 건강한 삶으로 이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책을 또 쓰게 되었고 그래서 저한테는 이 암이 이제 뭔가 그 터닝 포인트였듯이 다른 우리 한우 분들께도 물론 이제 그런 암 각자가 처한 상황은 또 다 다르겠지만 이걸 내가 기회로 삼아서 내가 앞으로 더 잘 살 수 있는 제2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드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제 제가 책에도 그런 내용을 썼지만 뭔가 큰일이 닥쳤을 때 사람이 더 튀어 올라서 성공하게 그쵸.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회복 탄력성이라는 그 개념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런 자신의 회복 탄력성을 좀 높이셔서 네.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려면 가장 중요한 거 긍정적인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이렇게 재발이나 전이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난 앞으로 더 잘 살 거다라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암에 걸리면은 아, 진짜 절망에 빠지고 굉장히 슬플 텐데 네. 이 암을 통해서 내가 암에 걸렸다는 그 사실 자체가 내 인생을 바꾸는 터닝포인트가 되는 사람과 그렇죠. 되지 못하는 사람의 뭔가 차이는 어디서 비롯될까요?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책에 언급한 부분이 있어서 좀 읽어드릴게요. 저희 이제 2012년에 국내 최초로 회복 탄력성의 개념을 설명하신 분이 계셔요. 이제 그분이 연세대학교 김주환 교수님인데요. 네. 그분이 그의 저서 회복 탄력성에서 이 회복 탄력성이란 인생의 바닥에서 그 바닥을 치고 올라올 수 있는 힘,
밑바닥까지 떨어져도 꿋꿋하게 뒤튀어 오르는 비인지 능력 혹은 마음의 근력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 말씀하셨듯이 누구나 근데 그런 마음의 근력이 강한 것은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이분에 따르면 그런 마음의 근력은 훈련을 또 하면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조절력, 대인 관계력, 자기 동기력 이렇게 세 가지 마음 근력이 필요한데 물론 이제 저는 조금 잠재적으로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네. 제가 막 제 자랑이 아니라 좀 강했다. 그런 게 네. 이제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것이고 만약에 나도 진짜 의식적으로 내가 나 이런 행복탄력성을 갖고 싶어라고 한다면 뭐 이런 분야의 책도 좀 읽어보시고 그런 연습과 훈련을 좀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회복탄력성이 굉장히 그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네. 우리가 몸의 근력을 네. 키우려면 네. PT 받고 이렇게 헬스장 가서 운동하는 것처럼 마음에도 이제 근력이 있고 그런 마음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고 계속 이제 의식적인 또 노력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는 물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사람에 따라서 직감이라든지 직관력이 좀 뛰어난 또 사람이 네. 있을 수 있고 그런 자존감이 원래 조금 높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게 다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주변에 보면 대부분 그 이 위기의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고 잘 좀 일어서는 편인가요? 주변 사람들이요? 네. 그런 분들도 많고요. 또 반대로 이렇게 우울해하는 분들도 사실은 있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암이라는 건 너무 큰 스트레스이기 그쵸? 때문에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살면서 겪은 가장 큰 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처음에는 암에 걸렸을 때 하늘이 무너지고 이제 세상이 끝날 것 같은 기분이 이제 스쳐 지나갔거든요. 네. 근데 제가 예전에도 이제 다른 그 책을 인터뷰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유방암 책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기간이 어느 정도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거를 좀 피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암 하면 죽음을 떠올리게 되고 아무리 우리의 지금 현대가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도 일단 암이 좀 걸렸을 때 이렇게 사람들이 죽는 병이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암을 두려워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저한테 그 아는 의사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유방암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방암으로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암으로 죽는 경우는 정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사고 날까봐 어떡하지 계속 이러고 있지 않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암에 걸렸어도 내가 이게 재발하거나 전이 돼서 죽으면 어떡하지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 제 생각에는 이제 암에 이제 걸려서 굉장히 그 슬픔과 절망의 늪에 빠지신 분들이 이제 암을 이겨낸 분이거나 암을 함께 앓고 이겨낸 과정이 있는 분을 만나면은 아마 큰 힘이 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다 되는데 혹시 뭐 그런 뭐 모임이나 뭐 활동 같은 걸 뭐 참여할 수 방법이 있나요? 많습니다. 그럼 몇 개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름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일단 저는 지금 암 환우를 위한 비영리 단체 아미다에라는 그 단체에서 독서 글쓰기 모임 리더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책을 읽고 같이 또 글도 쓰고 이런 식으로 재능 기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단체뿐만 아니라 또 암 환우들의 그런 사회적 복귀를 돕는 또 캠프라는 협동조합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암 환 자들이라고 해서 뭐 봉사를 하고 이렇게 무료로 뭔가 운영되고 이제 또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암 환우들이 사회적으로 이제 경제적으로 또 활동할 수 있게끔 또 지원을 해주는 단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단체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자조 모임이나 또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차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미다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캠프라는 단체에도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고 저도 이제 그곳에서도 좀 치유 글쓰기 쪽으로 이렇게 수업 그러니까 강의를 이제 할 생각 제안을 이제 받아서 그런 것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밖에도 뭐
제가 이제 첫 책에서 유방암 알지도 못하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에서 이제 소개해드린 단체들이 있는데 네.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핑크암이라고 해서 이제 그 호르몬 좀 양성 그 유방암이 또 타입이 많거든요. 네, 네. 그런 핑크암이는 좀 침묵. 또 두드러진 그러니까 각각의 단체마다 조금 특성이 다 달라요. 네네. 그래서 그런 또 침묵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환우분들이 위로를 받으시고 또 인간관계에도 또 더 확장되고 또 많은 도움을 받고 계시고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네. 혼자 있거나 소통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또 우울해지기 쉽거든요. 그런데 나와 같은 상황과 처지에 있는 한우들과 공감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굉장히 사람이 또 밝아지고 다시 또 일상을 회복하는 데 엄청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긍정적인 기운을 이렇게 북돋아주는 6개월의 기적이라는 또 카페가 있어서 제가 또 거기에서 유방 한우 카페거든요. 네. 또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단톡방들 젊은 또 환우분들 위주로 구성되어 네. 있는 블레스 유라는 단톡방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환우 단체가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저는 이제 유방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각각 이렇게 자신에게 맞는 환우들의 모임을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그런 쪽을 좀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작가님께서 이제 촬영도 하시고 또 책도 쓰시고 뭔가 다른 사람 앞에서 뭔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신 거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거지 글을 쓰셨고 네, 네. 그 책이 출간됐기 때문이잖아요. 맞아요. 아 어떻게 근데 그 암을 걸린 상태에서 내가 이걸 다 책을 남겨야겠다 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까 이제 제가 잠깐 그 아이와의 대화를 글로 남기게 된 계기를 이제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걸 써야 좀 극복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가 만약에 이 세상에 없어져도 글로 남겨두면 아이가 나를 글로써 만날 수 있고 엄마를 기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네. 그래서 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을 휘발되지 않게 글로 남겨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글을 쓰다 보니 아이와의 대화를 통해 제가 깨닫는 것들이 또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어른이 생각할 수 없는 네. 그런 또 아이만이 가진 순수한 세계가 있었고 그런 천진난만함이 저한테 생각지 못한 위로와 큰 또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제가 이거를 또 책으로 써서 다른 분들하고도 좀 나누고 싶다라는 그 생각까지 가게 된 것 같아요. 그 이제 아까 암 선고 받으셨을 때 당시 그 생각이 이제 내가 아이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그 아이가 굉장히 각별해지고 더 특별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아이가 하는 말들이 더 와닿고 더 마음 가슴 깊이 새겨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책을 아마 읽으시는 분들이 그럼 이제 암에 걸린 어머니는 그 어린 딸 아이와의 대화를 통해서 대체 무엇을 느꼈고 무엇을 배웠고 뭐가 그렇게 힘이 되었을까 이게 궁금하실 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걸 배우셨어요? 제가 이 책에 그러니까 아이와의 대화는 중간 부분에 이제 넣고 책의 앞과 뒷부분에 이제 제가 암을 진단받았을 때의 이야기 네. 저의 가족 스토리 네. 또 인생을 보는 관점 등을 이제 나중에 덧붙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조금 아이와의 또 대화만 있으면 약간 어떤 스토리인지를 이제 그쵸. 접근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어서 네. 책의 이제 앞부분도 쭉 읽으시면 아 이렇게 또 아이가 태어났구나를 또 아시게 되어서 좀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은데 이 아이의 대화만 지금 이제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다섯 까지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아이의 대화를. 그래서 아픈 엄마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있는 아이의 말. 네. 그리고 엄마를 웃게 하는 아이의 말이 이렇게 재치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네. 웃게 하는 마법 같은 아이의 말. 그리고 일상에서 생각하지 못한 이렇게 깨달음을 줬던 아이의 말과 또 엄마를 이제 성장시키는 그런 이제 아이의 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가 부모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득 담긴 아이의 말
이렇게 다섯 가지 이제 분류를 하였고, 그 중에서 가장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하나만 딱 제가 골라서 지금 말씀을 드린다면, 아이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모성은 본능이라고 하고, 뭐 내리사랑이라는 말도 있고, 네. 아이가,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에게 주는 사랑이 다들 크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아이와의 대화를 듣고 적고 글을 쓰면 느낀 점은, 아니 이건 반대일 수도 있겠다. 오히려 어린아이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맹목적이고 오히려 부모보다 더 클지도 모른다는 이제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잘못을 해도 정말 실제로 아이는 그걸 다 용서하고 네. 그리고 부모가 자신을 바라보지 않아도 아이는 정말 부모만을 바라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이가 커가면서 그런 비중이 줄어들고 또 아이의 세계가 다른 곳으로 확장되지만 정말 그 어린 시기에 아이에게는 부모는 세상의 전부이고 내가 누군가에게 전부가 되는 경험 네. 우리가 정말 20대 때 연애할 때 넌 내 나의 전부 그런 정말 그 열렬한 사랑의 순간이 아이 그 남녀간 사랑에서 되게 짧잖아요. 그렇죠. 잠시죠. 찰나. 예. 네네. 그런 게 아이의 그 어린 시절에 좀 지속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열렬한 사랑을 받고 있는 이제 부모는 힘이 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사실 좀 다들 인식하지 못하시는 게 이제 육아가 좀 힘들다 보니 그치. 그런 걸 이렇게 느끼기가 조금 어려운데 알고 보면 잘 들여다보시면 네. 아이가 부모에게 주는 사랑의 힘이 정말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언제 그걸 딱 느꼈어요? 근데 아 이런 순간 딱 그 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한테 이제 가장 아이가 그 감동적이었던 멘트들을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네.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아이랑 대화를 나누다가 아이한테 언제 가장 행복하냐고 물은 적이 있어요. 네. 그랬더니 아이가 저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면서 제 눈을 딱 보더니 엄마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초 있다가 난 엄마랑 있을 때 제일 행복해 이렇게 얘기를 네. 해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엄마 이게 부르는 호칭으로서의 엄마가 아니라 정말 제가 그 대답이 그 답변이 된 거잖아요. 네. 아이가 가장 행복한 게 저의 존재인 거고 그 순간 너무 좀 감동적이었고 네. 아 맞아 아이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나는 사실 엄마들이 그걸 좀 힘들어할 때도 있어요. 힘들죠. 엄마 껌딱지라고 너무 붙어있어 힘들지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힘들긴 하지만 어찌 보면 인생에 있어서 아이가 나를 가장 사랑해서 자식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순간이 그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 밖에도 제가 막 종종 뭐 아이가 이제 저한테 해줬던 네. 그래서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하는 말들을 네. 아 이게 그냥 흘려버리면 그냥 지나가는 말들인데 그거를 이렇게 딱 적고 보니 아 다른 이제 독자분들도 맞아 우리 아이도 이런 말을 해줬었는데 이렇게 이게 생각하시면서 많이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아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이런 말 들으면 정말 기억도 많이 남고 예. 이제 다른 엄마와 다르게 좀 이제 아팠던 엄마잖아요. 네네. 그때 좀 아이에게 이 말 듣고 참 큰 힘을 얻었다 이런 네네. 말도 있었을까요? 네 맞아요. 제가 이제 그 제 책에 보면 아기 토끼와 아기 사자의 나뭇잎 편지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좀 제일 유독 좋아하는 부분인데 아이랑 이제 역할놀이를 하면서 어린이집에 가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아이가 이제 막 4살 처음 시작할 때 글이었는데 아기는 이제 아기 토끼가 되고 제가 이제 아기 사자가 됐는데 네. 아이가 갑자기 저한테 가면서 단풍잎 정말 예쁜 빛깔이 고운 빨간색 단풍잎을 딱 주워주면서 아기 사자야 너 아직도 쭈쭈 아파? 이렇게 너무 해맑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뭐 방사선 치료를 뭐 받고 있을 때였을 네, 거예요. 네. 너 아직 조금 아파?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는데 네. 그러면 병원 가서 나 보고 싶을 때 이거 봐 하면서 단풍잎을 딱 주워주는데 네. 그게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감동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를 이제 어린이집 보내고 제가 네. 그 딱 짧은 시간에 엄마는 이제 병원 갔다 올게 아이 너는 이제 여기서 선생님하고 잘 있어? 라고 말을 한 걸 아이가 기억을 하고
그리고 엄마는 병원에 갔는데 엄마가 나 보고 싶을 거니까 그럼 이거 간직해서 잘 봐라고 하는 그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너무 예뻤었고 네. 그런 걸 보면 아, 난 정말 치료 잘 받아서 다시는 아프지 말아야지 이런 이제 생각에 더 힘이 났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림책 같은 거를 읽어주잖아요. 네. 다 아시는 그런 디즈니 동화, 디즈니 네. 이야기 같은 거 보면 엄마들이 좀 일찍 공주님의 엄마들이 일찍 하늘나라로 가잖아요. 네. 저도 이제 그런 걸 읽어줄 때 예전에는 그런 걸 읽어줄 때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제가 아프기 전에는. 근데 아프고 나서 괜히 그런 부분을 읽어주면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 아이가 나 엄마가 아프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쵸. 그런 걱정을 했는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언젠가 한 번은 아이가 백설공주 책을 읽고서 엄마 백설공주는 하늘나라 엄마가 하늘나라 갔잖아. 엄마는 하늘나라 안 갈 거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막 그 당시에는 진짜 눈물이 막 날 것 같, 너무 에이. 막 울음이 터질 것 같은데 치료 중이었으니까 꼭 참고 그럼 엄마는 절대 하늘나라 안 갈 거야. 너 옆에 꼭 붙어, 딱불처럼 꼭 붙어 있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저도 스스로 다시 다짐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나는 정말 건강하게 이 아이가 크는 과정을 보고 네. 그때 제 소원은 이제 애가 초등학교 그때 막 정말 어떤 치료가 있을지 막 아무것도 모를 때 너무 불안할 때는 네. 아이가 초등학교 가는 것도 봐야 되고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대학 가고 이런 거 다 봐야 되는데 하면서 열심히 더 공부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야, 진짜 그 어떤 말보다 네. 진짜 힘이 됐을 것 같아요. 네네. 진짜 혹시 남편분은 어떤 힘과 위로를 줬나요? 아이에게 말씀하시고요. 아, 남편이요? 아, 저희 남편도 또 컸죠. 남편이 위로가 네. 컸죠. 이게 이제 아이 책이기 때문에. 네네. 네. 아이에게만 있는 걸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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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작가님은 이제 어쨌건 암이 누군가 걸리면 이게 인생 전후가 정말 바뀔 만큼 큰 사건이긴 네.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걸리지 않는 사람들은 암에 걸리면 되게 불행하고 인생이 되게 슬퍼지고 이렇게 네. 생각하는데 네네. 작가님 인생에서 암이 어떠한 존재로 기억되고 있고 네. 암 전후가 어떻게 좀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한 네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당연히 지금은 모든 걸 다 제치고 건강. 건강이 나의 가장 큰 우선순위고 그러다 보니 저의 이런 행동들도 다 건강을 위해서 그러니까 운동을 한다든지 뭐 식습관을 관리한다든지 마음을 관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한 가지 목표로 집약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예전에는 뭐 운동은 그냥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이 네. 하는 거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일이 중요하고 막 뭐 교사로서의 막 나의 역할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했다면 지금은 진짜 가장 중요한 건 나다. 내 삶에 정말 중요한 건 진정 소중한 건 자기 자신이고 그런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내 주변도 내가 돌볼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네. 하는 거지 이게 자기 자신의 사랑 없이는 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선순위는 나를 사랑하는 거고 나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운동은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는 제 성격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요? 네네. 네. 저 예전 같았으면 이런 유튜브를 찍을 생각도 했어. 아니 방송도 나가셨잖아요. 방송 어떻게 나가요? 되게 소심하고 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하고 자기 속마음 잘 얘기 못하고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엄청 고민하고 이렇게 그런 성격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다른 책 쓰면서 기질에 대한 이제 공부를 좀 했었는데 네. 그 예민한 아이 육아법 쓰면서 기질과 성격은 다른 거고 제가 이제 성격은 바꿀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네. 기질은 바뀌지 않지만 그래서 이제 저는 저의 성격이 조금 암으로 인해서 더 많이 좀 개방적이 되었고 사람들 앞에서 이제 말하는 것도 이게 물론 이제 교사로서 그 학생들을 대하는 거하고 그냥 또 일반 이런 사람들 대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네. 근데 그냥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나 네. 그냥 누가 봐도 그냥 또 스스럼 없이 제가 또 암이라는 걸 또 저는 이제 밝힌 쪽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또 자유롭게 나누게 되었고 그러면서 좀 더
유연해지고 사고도 확장되고 성격도 많이 밝고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고민 같은 거 네. 이제 예전에는 되게 많이 했다면 지금은 좀 더 결국 좋게 바뀌었다. 그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세 번째는 인간관계도 바뀌었어요. 제가 이제 어떤 책에서 어떤 글을 읽었냐면 살면서 인간관계가 확 달라질 때가 있대요. 네. 그때가 이제 성공을 할 수 있는 기회, 계기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제 인간관계가 정말 암 이전과 이후가 많이 달라졌고 이전에는 그냥 정말 한정된 그냥 저희 원래 있었던 친구, 지인 네, 네. 그리고 학교, 네. 학생들, 뭐 선생님들 이랬다면 지금은 그 범수가 너무 확장이 되었고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암이라는 공통점으로 인해서 이제 연결이 되면서 되게 끈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 나와서 만나는 인간관계는 좀 뭐 이해 타산적이고 그쵸. 계산적이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암 환우들은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전후에 좀 비슷하게 서로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어떻게 힘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까 네네. 굉장히 그런 우정도 진해지고 내가 살면서 이 사람 만나서 나 너무 행복하고 이런 소중한 사람 귀한 인연을 맺게 돼서 되게 감사하다 네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져서 어찌 보면 이건 진짜 암이 제게 준 선물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제가 앞에서 이제 말한 단체 같은 활동들을 또 이제 많이 하다 보니 네. 좀 더 생각지 못한 분야의 사람들과 만나면서 제 이제 인간관계가 확장되고 재밌는 일이 많이 생기고 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은요 제가 지금도 이제 작가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렇게 또 작가님 볼 수 네.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작가라는 제 2의 삶을 열어준 계기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제가 교사가 천직으로 살고 그게 정말 그냥 저의 모든 일이 되었는데 지금은 물론 교사도 저에게는 중요한 부분 아직 이제 중요한 부분이지만 네. 제가 그 일 말고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평생 내가 해보지 않은 또 다른 일에도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고 제가 아직 마흔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마흔이 다음 달이면 네. 마흔 되는데 네. 이 나이에도 네. 얼마든지 나는 새로운 걸 도전할 수 있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됐어요. 네. 이제 그게 이제 저에게는 이제 글쓰기였고 네. 이제 글로서 이렇게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보람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에 네. 암이 저에게는 정말 고마운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수코 진짜 암이 걸리고 일단은 그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즉 가치관이 바뀐 거고 네네. 성격이 바뀌었고 네. 인간관계가 바뀌었고 또 작가라는 직업이 이제 또 생겼고 그러니까 완전 삶이 완전 바뀌셨네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암을 겪고도 인생은 눈부시게 빛난다라는 말씀하신 건가요? 네 맞아요. 이제 제가 이 책을 쓰다가 이제 뒷부분에 우리가 암을 겪고도 정말 인생은 눈부시게 빛날 수 있다라는 걸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하는 분들에게 네. 특히 그 물질적으로 뭐 풍요롭고 사회적으로 성공해야지 저 사람이 인생이 눈부시게 빛나는 게 아니라 네. 내가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내 스스로가 나는 되게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되게 빛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이미 그 순간이 이제 이 사람의 인생이 빛나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암을 겪었다고 해서 그 절망하고 좌절하기보다는 그리고 또 원망하거나 내가 왜 암에 걸렸지? 그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뭐 저 사람 때문이야 막 이렇게 슬퍼하거나 이렇게 원망하기보다는 나는 지금도 충분히 다른 사람들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인생을 만들 수 있고 또 인생이 더 얼마든지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구나 이거를 아프게 되니까 저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돈도 중요하고 뭐 명예도 중요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인생은 어차피 누구나 죽잖아요. 네. 건강하신 분이나 누구나 다 죽죠. 암 환자나 누구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고 네. 100살까지 살면 진짜 많이 사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암 환자라고 해서 웅크리고 뭐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내가 어떤 고난이 닥쳤을 때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거 그리고 우리는 저마다 소중한 존재라는 것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신다면 지금 이 순간도 인생은 눈부시게 빛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적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아미라는 걸 경험하시면서 인생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셨을 거고 네네. 또 아이와의 대화를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또 많이 생각을 해보셨잖아요. 네. 인생과 사랑의 뭐 진정한 의미? 참뜻?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이게 이제 그걸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를 내어야 할까? 네. 이런 고민을 이 질문을 보고 하게 됐는데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 아프지만 아름답다. 아프지만 아름답다? 그리고 그 아픔을 치유하는 건 결국 네. 사랑이다. 아, 와. 네. 네. 아,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저에게는 네. 그 아픔과 시련이 암이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또 뭐 사업에 실패할 수도 그쵸? 있고 뭐 어떤 누군가의 가족의 뭐 죽음일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이제 고난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고 회복하는가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그 효과적인 가장 방법은 가족 간의 배려와 뭐 소통, 사랑이 아닐까.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사랑하는 것. 왜냐하면 가족 간에 또 문제나 불화가 있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뭐 방법이 그게 아니라 정말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그건 내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가족은 뭐 남이 가족이 나를 사랑해 줘야 되지만 그리고 내가 가족 사랑하는 거지만 나를 사랑하는 건 내가 내 마음만 있다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는 그게 다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저에게는 이제 그런 방법이었지만 네. 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네. 각자 모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게는 또 인생의 정답이 저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 글을 이제 쓰면서 암투병과 육아 글쓰기가 이제 암을 치료하고 인생의 사랑을 좀 찾아가는 여정이 되었달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암에 걸리고 나서 더 행복해졌다라는 말을 이제 제가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면 어떤 한 분들은 굉장히 공감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한 분들은 그건 솔직히 아니다. 그래도 암에 네. 걸리기 전이 더 낫지. 어떻게 더 행복하냐 이제 라고 하시던데 저는 이제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암에 걸린 게 좋은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네. 이미 걸렸잖아요. 그쵸.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나는 암에 걸려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고 어찌 보면 긍정 주문을 외우는 것이기도 그쵸. 해요. 그리고 실제로 암에 걸려도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일반인들은 죽음을 생각 안 하고 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현재 삶이 소중하다는 게 잘 느껴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암 환우들은 아 지금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게 정말 소중하고 감사한 거다 라는 거를 체감하니까 네.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살아있다는 거가 네. 행복하다. 실제로 뭐 작가님이 암에 안 걸렸으면 책도 안 썼을 거고 그쵸. 그럼 뭐 암 환우분들 만날 일도 없을 맞아요. 거고 그냥 학교에서 애들만 가르치면서 그쵸. 그런 삶을 살아갔을 네. 가능성이 높은데 네네. 이게 이제 암에 걸리고 이걸 책으로 쓰므로써 네. 인생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진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암에 걸려서 행복해졌다는 그 말에 공감을 합니다. 네. 그 이 책의 표지가 저는 굉장히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 정말요?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출판사에서 네. 보시는 분들 이제 보셔야 알겠지만 이제 여기 또 입체 이런 걸 또 해주시고 네. 가운데 또 그림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이 그림은 이제 어떤 그림인가요? 이게 네. 이제 아직 딱 보시고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앙리 마티스라는 네.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가 있어요. 그 야수파의 창시자라고 하는데 이 그분의 더 드림이라는 작품이에요. 근데 이제 출판사에서 네. 제 책을 이제 보고 아 이건 정말 사람들에게 좀 평온한 마음 네. 그런 이렇게 평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책이다. 그런 책이 또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이 작품이 딱 떠올랐대요. 그래서 이제 네. 이 작품을 이렇게 뭔가 작품처럼 정말 네, 액자처럼 네. 이렇게 이제 타고 네. 겉표지를 이렇게 타공을 해서 깊이감이 느껴지게 이제 제작을 해주셨고 네. 이 책의 겉표지를 이제 벗기면 네. 글귀가 하나 적혀 있는데 벗겨볼까요? 네네. 아 이렇게 벗기는 거예요? 네네. 아 안에 또 있구나 안에 이게? 아 몰랐어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 뭐라고 이제 적혀 있냐면 네. 지치고 스트레스 받고 낙담한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보고 평화와 고요를 찾기 희망한다. 앙리 마테스가 남긴 말인데요. 이제 이게 이분의 이제 그 예술감을 나타내주는 말이기도 해요. 네. 근데 저도 몰랐는데 제가 이제 이 작가를 알게 되고 이분의 이제 전시회가 마침 열리고 있어서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네. 방문을 했다가 깜짝 놀랐던 게 이분도 암 환자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십이지장 암을 앓았었고 굉장히 오랜 기간 투병을 하셨는데 이분도 이 암을 겪고 전과 이후에 작품 활동도 완전히 달라지시고 또 작품 세계가 바뀌고 좀 더 본인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됐다고 그 도슨트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네, 네. 이 작가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다, 암이. 네. 그래서 암에 걸렸지만 그 뭐 작품 활동을 중단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이제 그전에 뭐 유화 이런 그림을 그리셨다면 이제 건강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막 종이 접기로 막 그런 또 새로운 지평을 막 여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 자기의 작품을 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위로받고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런 그 활동을 하신 걸 보고 저도 정말 감히 제가 이 그 위대한 그 네. 작가님하고 이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저도 이런 비슷한 마음으로 책을 썼고 사람들에게 좀 이런 느낌을 주고 싶다. 그래서 되게 저에게도 애착이 많이 가는 표지. 그러니까 네. 저도 이제 여러 책이 있지만 너무 진짜 예쁘게 만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말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네, 제일 네. 예쁜 것 같아요, 진짜. 네, 신경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우리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련을 겪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련이 저에게는 암의 형태로 이제 다가온 건데 인간이라면 누구나 생각한 대로 사라지지 않고 정말 살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시련을 이제 어떻게 극복하는 것이 본인의 이제 자기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될 텐데요. 저에게 암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된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시련을 만났을 때 자신의 인생의 터닝포인트로 삼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건 누가 만들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옆에서 뭐 계속 힘내 한다고 해서 힘나는다기보다는 본인이 그 역경을 기회로 바꾸는 것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 중에 힘들고 내가 지금 너무 삶이 지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계시다면 그 시련이 좀 오히려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생각하시고 제 영상이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이는 말하고 엄마는 씁니다의 저자 강진경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